안녕하세요. 브라이트 열 번째 앨범에 참여하게 된 방크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뷰티풀 데이라는 노래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. 저의 자소서를 한번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볼까 하는데요. 자, 이 취음특음이라고 되어 있죠, 여러분? 보이시죠? 필기하시고 계시죠? 취미가 음악이자 특기가 음악이다. 그래서 사실 좀 고민도 있는 게 취미가 없어서 운동도 계속 해보려고 하고 요즘에도 루미큐브에 좀 빠져가지고 친구들이랑 이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. 처음에 브라이트 어떤 노래를 사실 보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. 강력한 노래를 좀 보내야지 이분들이 나를 좋아해 주시겠다 라는 생각을 좀 해서 구구절절한 설명과 가사와 이런 걸 다 붙여가지고 보냈거든요. 감사하게도 뷰티풀 데이라는 노래를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이번 앨범의 타이틀로 또 선정을 또 해주셨더라고요. 아, 내가 지금까지 헛된 걸 해온 게 아니구나 라는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. 실제로 이 곡 녹음할 때 되게 오래 걸렸어요. 되게 거의 녹음을 5번인가 6번인가 녹음을 했는데 사실 그 Beautiful Day라는 노래도 쓴 지가 꽤 오래됐어요. 제가 20대 초반일 때 중반이 넘어서 이제 부르려니까 조금 힘겨운 마음도 그때의 마음을 이제 상상하면서 열심히 부르려고 노력했고 제가 한창 모타운 음악에 많이 빠져있고 많이 좋아할 때 쉽게 말하면 미국의 한 지역에서 파생된 이제 음악들인데 밴드 사운드 그리고 뭐 스트링, 브라스 사운드들이 이렇게 줄을 이루어서 저 너무 지금 EBS 같지 않나요? Beautiful Day를 들어보면 굉장히 노래가 밝고 브라이트잖아요. 브라이트가 이 브라이트 앨범에도 이렇게 브라이트는 덩크이다 라는 답을 내릴 수 있습니다. 편곡 집착러 라고 제가 또 적었는데요. 연주도 원래 계속 많이 했었고 프로듀서로서도 사실 활동을 먼저 시작했었어요. 그래서 약간 완벽주의 성향이 있어서 같이 하시는 분들은 말은 안 하시지만 굉장히 좀 힘드실 거예요. 네. 힘드시지 않나요? 저랑 브레이트 앨범이 10월 달에 나왔죠. 그쵸? 그때는 약간 가을 느낌이었지만 이 Beautiful Day라는 게 가사에도 그렇지만 원래는 겨울을 겨냥하고 쓴 노래였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인터뷰랑 라이브 클립이 나가실 때쯤 캐롤 플레이리스트 들으실 필요 없고 제 플레이리스트 한번 싹 들으시면 겨울 나는 거 충분하십니다. 라이브 영상 보시겠지만 Your Side라는 노래도 이제 하나의 추천곡이고요. 아, 그거는 홍보하려고 부른 건데 12월 9일 날 발매된 제 새로운 싱글 앨범 조금이라도 더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홍보를 해야 되니까 불렀습니다. 반전 포인트는 상반된 저의 태도이죠. 약간 Your Side와 Beautiful Day는 감정선이 굉장히 달라서 만약에 Beautiful Day를 먼저 들으셨다 그러면은 Your Side 부를 때 제가 왜 저러지 갑자기 이러실 수도 있어요. 갑자기 막 눈 감고 막 이렇게 감정을 잡고 근데 저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. 정말 큰 계획과 포부가 있는데요. 여기 올림픽 공원 가즈아 이렇게 제가 여러 선배님들 공연에 제가 함께는 많이 했었지만 덩크로 올림픽 공원에서 이제 덩크 콘서트를 이제 하는 게 무조건 이룰 포부이자 계획입니다. 만약에 상황이 안 된다 그러면 제가 사비를 들어서라도 올림픽 공원에서 여기 계신 스태프분들이랑 함께 크리스마스에 공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크리스마스에 다들 일정 없으시다고 하셨거든요. 네.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. A Good Time On Your Side 이게 이제 12월 9일 날 발매됐던 앨범 이름인데 이 노래들로 이제 여러분들께 찾아뵐 수 있게끔 하는 게 또 하나의 계획이고 저도 어쨌든 이제 프로듀서로 활동을 많이 하다가 아티스트로서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을 찾아뵐 거라고 많이 약속은 했지만 상황이 많이 안 돼가지고 여러분들을 이제 많이 뵙지 못했는데 이렇게 또 좋은 기회로 여러분들 앞에서 이야기도 나누고 음악도 들려드릴 수 있어가지고 저는 너무 즐겁고 감사한 시간이었고요. 함께 해준 스태프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진짜 아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번역밥을 사드리고 싶다 너무 고생하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. 네. 아, 오케이. 영상들이 민트페이퍼 유튜브에 올라간다고 해요. 일단은 그 민트페이퍼 유튜브 가시기 전에 덩크 유튜브 채널 먼저 구독해주시고 저의 인스타그램 잘 확인하시고요. 이 사항들 사실은 확인합니다. 선서! 위 사항들이 진실임을 위 사항들이 진실임을 확인합니다. 아티스트 덩크 안녕.
어제도 오늘도 새